자, 어? 저것은 뭐 드십니까? 그거라고요? 아. 제가 낮에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조절을 했었고 낮에 물도 많이 마셨고 운동 2시간도 충분히 했고 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저 정도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얼마나 드시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운동한다고 착각하고 살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오, 한복 찢는 분인가 봐요. 어, 색감, 색감 좋다. 고운데요. 예리한 눈빛, 섬세한 손길.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 마니아 58세 김남숙입니다. 운동 마니아?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우와. 설마. 와, 다 여성분들이에요? 오. 어! 풋살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재밌어요. 2시간 동안 뛰면은 제 생활에 생기가 돌고 멤버들이랑 같이 친분도 쌓이고. 저 운동량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와, 아직까지 봐서는 고민을 못 느끼겠어요, 저희가. 파이팅 넘치는데요. 전에는 등산, 헬스 위주로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풋살, 요가, 골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와, 운동을 좋아하시네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요즘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더 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운동을 하는데 살이 더 찌신다고요? 그러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전에 입던 옷들인데 지금은 내 몸이 왜 이렇게 뚱뚱해졌나. 참 그 옷들을 보면 많이 속상해요. 운동을 해도 왜 살이 찌는지 이해가 안 가요. 2년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었고 최근 들어 고혈압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어?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살이 안 빠진다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3종 시리즈라고 하는데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 올까 봐 건강에 걱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풋살 이 축구 자체가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풋살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글쎄 살이 안 빠진다 고민이시다. 제 생각에는 저렇게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살이 아니라 다 근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우리 의뢰인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현재 의뢰인의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한번 살펴보면 체지방률이 몰등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의뢰인 같은 5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체지방률이 약 33% 정도인데 의뢰인은 그것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이해가 안 가시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대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몸속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혈액을 타고 흘러나온 독소가 장기로 도달하면서 의뢰인이 앓고 있는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3대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고지혈증을 장기간 방치시키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죽처럼 쌓이는 죽상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서 또 혈전까지 생기게 되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하지동맥질환 같은 말초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몸속 독소와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금 의뢰인입니다. 지금 운동 마니아인 분에게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까요?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 10시쯤 출근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어저께 축구도 했는데 말이죠. 네, 아 그렇네. 저 뭐? 뭐지? 뭐죠? 뭐 몸에 좋다는 건 그래 챙겨 드실 거 아니에요. 뭘 드시는가가 궁금한데? 느낌이 견과류 아~ 좋죠. 오피움 준비 마치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에 커피와 견과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셔줘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블랙커피랑 견과류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럼 좀 더 볼게요. 왜요? 어디로 갔지? 어디 갔지? 저 허리 숙이고 있는 게 저 얼마나 힘든데요. 배가 접혀서 아이고 배 접혔네요. 지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있네. 배가 자꾸 눌려서 앉아서 일하기 힘드시겠어요. 한시네. 아유. 오후 1시에 아침이라니 너무 늦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 와. 너무 좋은데? 이게 끝이에요? 저는 밥 대신에 두부로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밥으로 먹었을 때는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다시 살을 빼려고 두부로 지금 식단 관리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식단 관리도 하시고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 양배추도 얼마나 좋아요. 수분 섭취도 하시고 천천히 드시고. 와, 참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럼 체지방량이 높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 아직까지는요. 네. 와, 어떤 반전이 있을 거예요. 어? 아, 오렌지 주스예요. 아하. 과일 주스가 비타민 C도 있고 그다음에 이카심으로 달달하니 맛있어요. 시원하게 먹으면 또 좋죠. 그렇죠. 네, 한복입니다. 제 신랑 댁이세요? 신부 댁이세요? 요새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그죠. 예. 가을이라 바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살 것 같다. 고객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저 보온병이 열일을 하네요. 보니까 아침에 커피도 타드려야지 물병도 해야지. 그냥 물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잘 못 먹겠고 거기에 태백이나 주스라든가 뭐 이온 음료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아, 맹물은 안 드신다. 그럼 물이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숨소리가 훨씬 커졌다. 진짜 안 되죠? 언니 지났어요? 어, 지났어. 누워. 누워, 얘 거기로. 지금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최근 들어서 경기를 하다 보니 무릎에 통증이 오고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계속 이발만 나네, 쥐가. 저게 생각보다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자주 있으시다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물 드시겠죠? 아, 저게 뭘까? 저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아, 티백이 아, 하나 들어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 저것은 뭐 드십니까? 그거라고요? 아. 제가 낮에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조절을 했었고 낮에 물도 많이 마셨고 운동 2시간도 충분히 했고 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저 정도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얼마나 드시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운동한다고 착각하고 살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의뢰인의 생활 중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것이 있었어요. 망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네? 아니 운동이 건강을 오히려 망치는 거라고요? 그럼 왜요? 자, 의뢰인이 운동할 때 어땠죠? 숨을 헐떡이고 몸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셨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격한 운동을 본인의 운동 능력 이상 하게 되면은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증가돼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독소를 쌓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서 만성 염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쌓인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몸이 이 염증이 어디서 발현이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중년에 만성염증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와 근육에서 미네랄이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근육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속 독소가 쌓이지 않아요. 근데 의뢰인 어땠어요? 운동 중에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어요. 정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모습만 봐도 몸속 독소가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들을수록 어렵다. 저 운동하시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운동이 오히려 지금 몸속에 독소를 쌓이게 할 수 있다.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조금 놀랐는데 충격이에요. 네, 몸속 독소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속 산도를 pH 7.4, 즉 물과 비슷한 약 알칼리 상태로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쌓이면서 독소와 노폐물도 쌓이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생길 위험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독소들이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의뢰인, 운동을 핑계로 술도 한잔하시고 야식도 아주 알차게 즐기셨어요. 진정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 술을 멀리하셔야 됩니다. 또 술은 식욕을 높이게 만드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 그렐린은 야식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의뢰인이 술과 함께 야식을 자주 즐긴다고 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뇌는 아, 늦은 밤에 먹는 게 정상이구나, 이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해서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만들면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야,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예. 네,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의뢰인이 먹는 음식들은 몸을 더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이라는 겁니다. 산성식품이요? 아니, 평소 식단 보니까 건강식으로 엄청 잘 챙겨 드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나요? 네. 그 점심 드실 때 봐봐요. 맞아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는 식품들이 보이시죠? 여기서 산성식품이 아닌 걸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아, 우선 빵, 라면, 과자, 소시지는 산성식품일 것 같고요. 나머지 닭가슴살, 생선, 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은 건강한 식품인 것 같아서 산성식품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지금 자주 먹는 것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정답은 네. 모두 다 산성식품입니다. 와, 네? 진짜요? 전부 다요? 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산성식품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산성식품이냐, 알칼리성 식품이냐를 구분하는 건 이 식품이 몸속에서 소화되고 난 뒤에 그 성질을 기준으로 나눠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탄수화물, 육류나 생선, 땅콩, 호두 같은 것은 다 산성식품이고요. 과일이나 채소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성식품은요.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있는 칼로리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면은 비만 그리고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산성식품 피하고 살 수는 없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의 산성식품을 드시면서 이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알칼리성 식품을 함께 섭취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남숙 의뢰인은 과도한 산성식품 섭취로 인해서 몸에 독소가 가득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이럴수록 수분을 제대로 섭취해서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하는데 지금 의뢰인은 어땠어요? 수분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티백 다 보셨잖아요. 제대로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그 보온병 두고 네. 벌컥벌컥 수시로 물을 자주 드셨다고요. 그 수분 섭취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티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맹물을 잘 못 마신다고 의뢰인이 녹차나 커피 같은 것으로 갈증을 계속 해소했어요. 여기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물 대용으로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탈수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물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 보통 8잔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인의 물 섭취량은 1리터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약 62%가 수분 섭취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이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제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순정시대 두 번째 주인공을 아주 물을 제대로 만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물 하나로 몸속 독소 잡고 건강 잡고 미모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 만난 미녀라고 불리신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오, 이분도 운동 많이 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미녀분이 계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아, 미녀 씨요? 미녀 씨! 미녀 씨, 이름이 설마 분명히 미녀 씨일까요? 어? 걸음걸이가? 어? 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를 거꾸로 먹은 물 만난 미녀 54세 허미녀입니다. 허민데 열을 붙이신 거죠? 아. 저 자세에서 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원래? 와. 와. 아유, 한두 번 해도 섭취가 아니시다. 오. 전 처음에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40대신 줄 알았는데 너무 동안이시고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저도 저렇게 꾸준히 관리해가지고 저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나이 아름답게 먹고 싶어요. 이야, 군살이. 뱃살이 없으세요.
예전에는 지금의 몸을 상상도 못했어요. 출산을 30대 후반에 하다 보니까 뱃살이 좀 더디 빠지기도 했고 그때가 오히려 50대 몸매 같았어요. 사진이 바뀌었나요? 살찌고 나니까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허리 통증이랑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변비도 좀 심해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게 좀 힘들었고 수족냉증 때문에 손발이 자꾸 저려서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꼭 몸이 안 좋으면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4, 50대를 그렇게 맞이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보통 50대부터 근감소증이 시작되는데 표준 근육량을 지키고 계신 것 자체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이제는 제 몸매며 피부며 체력까지 어디 가도 저 동안 소리 들어요.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저도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하거든요. 허미 씨도 과거에는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네, 몸속의 독소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관을 통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이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수족냉증입니다. 네, 특히 이 수족냉증이라는 증상은 남성보다 여성한테서 조금 더 잘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근육량도 적고 체지방은 또 높고 그리고 생리주기나 임신, 그다음에 왕경기와 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 말초 혈관 부위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 수족냉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족냉증도 극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예전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법이 무척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일상에서는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합니다. 이불킥 하시는 줄 알았더니 털기. 팔다리를 털고 있어요. 무관 운동이라는 건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팔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바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하게 됐어요. 맞아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까 굉장히 유연하셨잖아요. 그 유연성이 원래 타고난 게 아니고 만들어진 유연성이에요, 이렇게. 또 뭘 타서 드시네? 뭐 섣불리 뭐 타서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물 마실 때. 그분도 타서 드셨는데? 소스인가요? 마요네즈. 오, 아니네요? 유자? 유자 소스?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저만의 샐러드 소스인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제가 항상 넣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휴, 오늘은 또 뭘 입나. 좋아하시는군요. 야, 저 정도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치신 것 같은데. 저희 내 몸 관리가 잘 됐을 때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볼 때 그 행복감이 있는 거죠? 있죠. 결정. 걷는 거랑 포즈 잡으시는 게 약간 모델 같으세요.
역시 와 시원시원하시네. 와. 벌써 힘들어? 벌써 지친 거야? 힘들어. 그래? 이거 한번 마셔볼래? 이게 뭐야? 이거 레몬즙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물에다가 맨날 타서 같이 마시거든? 아. 집에서 그 레몬 사다가 절반 짜서 이게 레몬 사뚜기에다가 넣어서 짜고 하면 튀기고 껍데기 나오고 이게 괜찮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이스 샷! 저 아침에 저기서 꺼내셨거든요. 제. 아~ 요리에도 넣으시는군요. 그죠, 새콤달콤하게. 예. 군침이 돋네요. 어. 저기도? 네, 활용도가 높아요. 고3이면은 또 영양분 중요하죠. 어때? 맛있나? 맛있지? 새콤달콤하고 간이 딱 맞아. 정말? 건강한 맛이야. 건강한 맛이야? 맑고 깨끗한데요. 잡티가 없어요. 지금 생얼일 텐데요, 그죠? 와. 와, 정말 좋지. 아, 요가 매트가 등장합니다. 오. 단순히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네요.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장운동을 도와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 있어요. 아니 물 만난 미녀라고 하시더니 약간 인어공주 같으세요 지금. 네, 그런데 말이죠. 아까 그 닭가슴살 두부도 산성식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헌미 씨도 좀 같이 드셨거든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좀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죠. 네, 괜찮습니다. 허미 씨는 대신에 알카리성 식품인 채소를 아낌없이 듬뿍 드셨어요. 네. 산성과 알카리성이 밸런스가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몬즙까지 뿌리고 식전에 따뜻한 레몬차까지 드셨기 때문에 균형 잡힌 건강 식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레몬 생각만 해도 입에 막 침이 고일 정도로 시잖아요. 산성식품인 레몬을 음식에도 넣고 물에도 타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아, 시큼하니까 산성이라고들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산성이 아니에요? 네.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음식을 산성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레몬은 산성 음식이 아닙니다. 레몬은 우리 몸에서 소화된 후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염기성 물질로 남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또 레몬은 비타민, 칼슘, 칼륨과 같은 무기질이 또 풍부해서 몸을 알칼리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레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타민C.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죠.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데요. 혹시 비타민C를 다들 어떻게 챙기세요? 아침에 사과가 좋다 그래서 그래도 과일 먹어주는 게 좋으니까 하나씩 먹고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사과로 레몬 한 개의 비타민C를 섭취하려면 얼마나 몇 개나 먹어야 될까요? 레몬하고 비교를 한다. 왠지 사과보다는 레몬의 비타민C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과 다섯 개? 그래, 사과 다섯 개? 그렇다고 사과 다섯 개는 많은데. 다섯 개? 택도 없습니다. 네? 무려
25개나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로만 봤을 때는요. 아니, 그거를 언제 다 먹나요? 레몬에 그렇게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은데 이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에는 2.03mg이 들어있고요. 레몬에는 무려 52.07mg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몬만큼의 비타민C를 섭취하려면 사과를 그만큼 먹어야겠죠? 비타민C에서 뭐 레몬이 절대 강자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일 이런 거 말고 영양제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훨씬 편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타민C만 먹었을 때보다 레몬에 있는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생체 이용률이 35%나 높다고 합니다. 또 레몬에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잡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비커에 든 면을 활성산소에 공격당한 우리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활성산소로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게 느껴지시죠? 네.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 칙칙하던 게 말끔히 사라지고 환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력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산소와 자외선에 자극받은 세포에 레몬 주스를 공급했을 때 세포의 활성산소종 생성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MDA 생성이 억제되고 간, 항산화 물질의 수치는 상승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순정시대에서 건강관리 정말 잘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요. 피부를 제일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허미 씨도 피부가 매우 좋으시더라고요. 투명투명, 광채광채. 피부 미인이 진짜 또 미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네. 고운 피부의 비결이 바로 비타민C에 있는데요. 레몬 속의 비타민C는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요. 피부 산화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미 씨가 이 다이어트에도 레몬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레몬즙이 실제로 다이어트 자체에도 도움을 줬을까? 좀 궁금해요. 네, 우리가 흔히 살이 찌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레몬이 몸속에 불어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네. 투명한 잔을 우리 몸, 하얀색 볼을 지방이라고 가정할게요. 음식을 먹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지방세포에 이렇게 레몬즙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 작아지고 있는데요. 오, 제 몸속 지방들도 제발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진을 보시면 레몬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처럼 레몬 추출물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16.6배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여성 84명을 대상으로 7일간 레몬 추출물 섭취와 식단을 병행시킨 결과 평균 체중이 69.5kg에서 66.9kg으로 2.6kg 감소했고요. 체지방률이 38.17%에서 36.45%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 총 지방률까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 레몬이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허미 씨처럼 레몬즙을 꾸준히 먹으면은 몸속 독소를 잡는 데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 바로 간이죠. 독소와 싸워서 우리 몸을 지키려면 간 건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의 유해 독소 때문에 간이 손상받기 쉽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화살표로 표시한 하늘색 흔적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간 독소에 의해서 손상된 부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간 세포가 괴사인 상태일 때 레몬즙을 섭취시켰더니 보세요. 하늘색 표시 많이 없어졌죠? 이처럼 간 세포 손상이 많이 억제되고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레몬은 신장에 쌓인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독성 물질로 인해서 신장 결석이 생기고 칼슘이 축적된 쥐의 신장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게 신장 결석인데 레몬즙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 침착이 억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의 독소 타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대장균 독소로 인해서 십이지장이 손상된 쥐에게 레몬 오일을 섭취시켰더니 자 보시면 손상된 부위 없이 빽빽하게 채워졌죠. 예. 레몬의 항산화력이 활성화돼서 염증이 감소하고 손상된 장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만나본 김남숙 의뢰인의 가장 큰 문제가요. 혈관 건강이었어요. 뭐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혹시 레몬즙이 이런 혈관 건강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호수가 독소가 가득 찬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노폐물이 그득해서 보기만 해도 정말 건강에 치명적일 것 같죠? 네. 이때 이 레몬즙을 투여해 봅니다. 보세요. 오.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독소들이 싹 사라지네요. 보는 제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레몬즙에 포함된 칼륨과 비타민C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이 혈관을 강화하고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 속에 구연산과 칼륨이 또 풍부한데 구연산은 혈관의 기름때를 제거해주고요.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레몬에는 펙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펙틴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통해서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에게도 희소식이 있어요. 오? 지금까지도 레몬즙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뭔가 또 강력한 게 있나 본데요? 뭐죠? 네, 맞습니다. 레몬 속에 있는 펙틴은 식욕 호르몬을 조절해서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서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과일의 영양소는 다 껍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혹시 레몬도 그럴까요? 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레몬도 그런가 싶어요. 네, 레몬 껍질에도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의 함량이 레몬의 과육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의 함량은 과육보다 두 배나 많거든요. 그리고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서 독소 제거와 염증을 억제하는 리모넨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을 껍질까지 먹는다? 글쎄, 껍질까지 통으로는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레몬을 껍질째 쭉 압착을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 열심히 씻어도 농약이 묻었을 수 있고 하나하나 짜서 드시기는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도 레몬 짜기 정말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미 씨처럼 유기농 레몬즙을 활용하면 너무 간편해요. 그중에서도 수확 후에 24시간 안에 착즙한 레몬즙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수확 후에 24시간 안에 착즙을 해야 된다.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레몬은 수확 후에 산패가 급속도로 진행되거든요. 이 가공이 길어지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레몬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서 레몬즙의 이상적인 환경인 스페인 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과연 껍질과 씨까지 통으로 착즙한 레몬즙 맛은 어떨까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요즘까지 쌀쌀해진 날씨에도 따뜻하게 레몬수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주시면 안 될까요? 맛은 못 보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예쁜 잔에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질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시지 않고 적당히 상큼했습니다. 제가 많게는 집에 한 10개 정도 짜본 적이 있어요. 손님 오고 그럴 때. 집에서 손으로 확 짜고 나면 정말 여기 팔이 뻗어날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는 것도 사실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하긴 한데요. 아까 하루에 2리터 물 마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레몬즙 타서 마시면 2리터 거뜬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채워야 되는 수분량만큼 레몬수를 만들어서 수시로 드신다고 하면은 수분 보충도 되고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에도 굿굿굿 굿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루빨리 몸속 독소를 싹
잡고 제거해야 될 분이겠죠. 바로 김남숙 의료인입니다. 몸속의 독소와 뱃살을 타파하기 위해서 순정시대에서 저희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주인공처럼 레몬즙을 요리에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점심 다 돼서야 첫 끼를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드셨던 물을 대체할 수 없는 음료들 대신에 레몬수로 수분을 올바르게 보충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또 풋살하러 가세요? 아니요, 오늘은 다른 운동하러 가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몸을 좋다고 너무 강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은 날에는 풋살 운동을 하고 퇴근 후에는 가볍게 운동, 골프 연습하고 갑니다. 레몬수도 틈틈이 잘 드시고 있고 금세 미녀 되시겠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이 제 몸에 독소를 만들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순정시대에서 알려졌던 솔루션대로 운동도 적당히 하고 레몬수도 먹어가면서 건강한 노를 맡겠습니다. 순정시대 화이팅!